저는 동의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사 미술학과를 전공했고요. 동대학의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생들과 일반인들 조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도시 풍경, 특히 아파트 풍경을 제가 좀 주로 그렸거든요. 그 풍경을 제 생각으로 차디찬 그 건물 안에서 왜 사람들은 수직에 꿈만 꾸고 사는가? 제 생각으로는 수평의 그 따뜻한 세상을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 풍경을 제가 좀 풍자를 좀 했죠. 예, 그러다가 그런 차가운 세상보다는 따뜻한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공작새가 모티브가 돼서 이제 해바라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의 모티브는 공작새의 그 힘찬 날갯짓을 보고 제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구나라는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태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태양은 우리가 빛이 너무 강렬하고 뜨겁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을 제가 이 해바라기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작품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색깔은 빛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의 영향으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색들을 제가 면봉에 물을 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물들인 아름다운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 사랑으로 물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자연물들을 좀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넓은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여서,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작품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신인상주의 그 화가, 쇠라 아시죠? 그분의 이제 미술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쇠라는 그 붓으로 점을 찍어가면서 사물의 형태를 묘사를 했는데요. 저는 면봉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듯이 한 개씩 한 개씩 꼽아가면서 사물의 형태를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미술의 특징인 다양성 중에서도요. 미술 재료의 다양성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따뜻한 그림으로 세상을 좀 밝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좀 물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